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벌룬세포입니다. 일단 저희가 이번에 찍을 영상은요, 바비리본이라는 건데요. 그 풍선, 라운드 풍선 안에 요즈 풍선과 이제 5인치 풍선을 넣고 하는 건데, 이제 그거를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거를 조금 해결해드리고자 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단 저는 몰랐는데 펌프한테 댓글 요청으로 엄청 많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DM으로 온 거는 머리 스타일 너무 달라졌어요. 뭐 이게 좋아요. 투블럭 펌은 어떠세요? 막 이런 거 많이 오는데. 못생겼어요. 네, 아무튼 그건 펌프만 오더라고요. 네, 아무튼 바비리본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보다 쉽게 할 수 있게 이렇게 투명한 풍선 안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걸로 어떻게 크기를 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바로 가시죠. 먼저 일단 투명한 풍선 준비해 주시고요. 요거 일단 계속 불어보시면 이렇게 제가 보이시죠? 네, 제 얼굴이 살짝 보이죠? 요런 걸로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먼저 라운드 풍선 될 건요, 이렇게 좀 크게 최대 크기까지 불어주시고 한번 눌러둬 주시고 그 다음 바람을 빼주세요. 지금은 겨울철이라서 특히나 더 이렇게 볼품 없이 줄어들 거예요. 네,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준비하셔야 될 게 이제 요술 풍선을 넣는 건데요. 이거 넣는데 어떻게 넣어요? 하는데 그냥 접어서 넣으시면 돼요. 네, 그냥 심지어 젓가락이나 이런 거 없어도 그냥 쑥쑥쑥 들어갑니다. 12인치에 이제 요술 풍선 넣는 건 쉬운데, 문제는 이제 이 길이를 어떻게 정하냐, 그리고 안에 모양은 어떻게 하냐인데요. 먼저 따로 이제 라운드 풍선에 넣기 전에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 정도 크기가 그냥 불리는 거고요. 바비리본은 그냥 그대로 이렇게 접어서, 네, 이런 모양입니다. 이런 모양. 여기 가운데에 이제 라운드 풍선 하나가 더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요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게 바비리본의 안쪽입니다. 네, 대충 윤곽이 보이시나요? 네, 이게 라운드 풍선 안에서 이렇게 된다는 건데, 문제는 이제 이거의 크기겠죠? 네, 라운드는 아무래도 조금 더 커야 될 테고, 요거는 조금 더 짧았으면 좋겠죠. 그래서 그 길이를 미리 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 라젠다라는 기기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술풍선만 먼저 핸드펌프로 몇 번 펌프를 할 건지, 한 번 갔다 오면 한 번으로 치고 한 번 반, 아니면 뭐 한 번, 두 번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라젠다가 있으니까 시간초로 먼저 조절을 하면 되겠죠. 일단 저는 한 2.4초 정도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했을 때 길이가 얼마나 나오는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 정도면 적당할 것 같아요, 저는. 네, 이게 라운드 안에 들어갔을 것 같고, 아니면 이거보다 살짝 짧으면 좋을 것 같으니까 한 2.1초 정도로만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분 요술풍선을 웬만하면 다시 사용 안 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굉장히 얇아지고 터질 확률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건 과감하게 펌프한테 버려주세요. 야! 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라운드는 재활용하셔도 돼요. 그래서 라운드도 크기를 한번 재보시는 거예요. 오! 얘도 그냥 똑같이 2.1초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2.1초 그대로. 그러면 이렇게 두 개를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겉감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요술풍선 넣어주시고요. 최대한 안쪽까지 넣어주시고, 잡아당겨야 되니까 이렇게 1cm씩은 빼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나머지 일단 불어줍니다. 네, 이렇게 불어주시고요. 안에 이 빨간색 보이시죠? 네, 이제 요거를 불 건데, 항상 이렇게 빠져나와 있는지 잘 보시고요. 안쪽에 잘 펴져 있을지, 이거는 보이시진 않을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보이시라고 이렇게 한 거고요. 잘 보이네요. 네, 이 상태에서 이제 주입구 그대로 2.1초 불어줍니다. 다만 요거를 막으면 안 돼요. 요거를 이제 바람이 잘 들어가게끔 잘 뚫어줘야지, 이렇게 살짝만 잡고 바람 들어갈 때는 요것도 같이 놔줍니다.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안쪽이 들어졌는데 아직 살짝 여기 안쪽에 보시면 여유가 좀 남았죠. 그래서 요거를 당겨주는 거예요. 주입구 말고 끝쪽을. 네, 당겨주신 상태에서 양 옆에 두 개를 주입구와 끝에, 네, 끝에 부분을 같이 돌돌돌돌 돌려줍니다. 그 다음 당겨주시고 타이트하게, 그 다음 매듭을 묶어줍니다. 두 번 정도 묶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네, 이런 형태가 되는 거고, 이제 이 상태에서 얘를 말아주는 거예요. 살살살살 잴 수 있게. 이거를 손으로 이제 감각을 익히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팔자가 되게, 그 다음에 천천히 바람을 빼줍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접힌 웬 핫도그 같은 게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이 다음에 주익구, 여기 주익구가 지금 가운데로 안 와 있죠? 이제 가운데로 살짝살짝 요거를 당겨서 옮겨주세요. 네, 요거를 이렇게 당겨서 당기면 얘가 가운데로 자리를 위치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가운데로 왔죠. 이렇게 중앙으로. 여기다가 이제 젓가락 같은 거 있으면 좋거든요. 근데 그냥 저는 손으로 할게요. 요거는 그대로 잘라버리셔도 상관없습니다. 요거는 그대로 커트를 할게요. 계속 나와 있으면 불편하니까. 네, 이렇게 된 상태에서 가운데에 최대한 벌려주세요. 벌려주시면 여기 틈이 있어요. 여기 틈. 네, 요 틈 사이로 5인치를 넣어주는 거예요. 젓가락이나 뭐 컵스틱 같은 거 넣어주시면 되고요. 최대한 안쪽으로 자리할 수 있게. 참고로 요거를 여러분들은 안 보이는 상태에서 해야 돼요. 안 보이는 상태에서. 네, 네, 마찬가지로 위치했으면 좋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거만 불어주셔도 됩니다. 네. 지금 보면 모양이 반대로 됐죠? 네, 일단 먼저 요거부터 불어주시고요. 묶어줍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겉에 걸 불어줍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주익구, 요술풍선의 주익구가 보이시죠? 요게 뒤쪽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요렇게, 요렇게 될 수 있게. 그래서 모양을 한번 잘 잡아보시고 이 상태에서 바람을 천천히 빼줍니다. 네, 보면 요런 식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약간 좀 굴곡이 살짝 덜하죠? 이제 이 상태에서 약간 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네, 조금 힘들지만 품위를 지키는 방법과 조금 덜 힘들지만 굉장히 빠르고 쉽게 하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여기에다가 주익 그 핸드펌프의 뒷부분이 공기를 빨아들이는 거 아세요? 네, 반대로 빨아들이게 하는 건데 거기다가 끼우는 거예요. 이거를 최대한 벌려가지고 핸드펌프 뒷부분 있죠? 여기다가 씌우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내 품위는 지킬 수 있어요. 다만 조금 생각보다 힘드실 거예요. 이렇게 벌려가지고 주익구를 꽂아줍니다. 이 상태에서 핸드펌프를 쏘게 되면 이렇게 완전히 빨아들이게 됩니다. 쏙! 이 상태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당기면서 돌려주세요. 네, 그 다음에 얘를 빼주시고 네, 그러면 확실히 굴곡이 잡히죠, 이렇게. 네, 이게 윤곽이 잘 보이지? 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 상태에서 묶어야 됩니다. 네, 이 상태에서 묶어야 돼요. 묶어야 되는데 만약에 조금 나는 더 편한 거를 원한다, 그냥 나는 네, 품위는 네,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 컵스틱이나 빨대를 꽂아줍니다. 최대한 이렇게 공기에 전혀 저항 없는 곳까지. 그 다음에 살짝 돌려주세요. 공기가 아무로 절대 통하지 않게. 그 다음에 빨아들이면서 빼주시면 정말 편하게 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벌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누가 안 보잖아요. 네, 여러분들 분명히 뒤에서 요 방법 먼저 많이 쓰시리라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바비 리본 한쪽이 완성이 됐고요. 요거 말고 아래쪽에도 되게 이쁘게 하는 거 알아나? 꽈배기? 꽈배기. 그것도 정말 쉬워요. 결국에는 요술풍선. 네, 요거는 터치고 그냥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풍선 안에서. 네, 그렇다는 거는 뭐다? 그냥 여기 안에다가 요술풍선 넣어가지고 이건 심지어 늘릴 필요도 없어. 그냥 원하시는 길이만큼 넣었으면 또 겉에다가 됐으면 넣고 당겨주세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똑같이 당겨서 한 두 번 정도만 돌려주시고 당기고 타이트하게. 그 다음 매듭 두 번. 그 다음 그냥 찝어. 끝났어요. 이 상태에서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원본, 그러니까 저는 요 색깔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네, 리본 양옆과 네, 이렇게 리본 모양은 어떻게 하는 상관없어요. 저는 근데 이쪽이 약간 좀 갈라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완전 좀 매끈한 부분을 사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바닥에 여기 꼬리까지 이제 이거를 가운데 이제 이을 건데 뭐 같은 컬러를 하셔도 상관없고요. 아니면 이렇게 컬러를 조금 변형 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조금 빼시고 그리고 이거 자체도 저는 뒤쪽으로 빼서 네 저는 이렇게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요거는 뒤쪽에다 그냥 요술풍선으로 꼬집어꼬기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요걸로 사용을 할 겁니다. 요렇게 네. 먼저 두 개를 조금 타이트하게 엮어줍니다. 이렇게 당겨주시고 네 이렇게 하면 타이트하게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쭉 당겨서 이렇게 될 수 있게. 그래서 이 두 개를 엮어주시고요. 자리 잡을 수 있게.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운데 리본에 들어갈 컬러. 여러분들도 고르시겠죠? 네. 이걸로 가운데 그대로. 네. 이렇게 하면 완성입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도 만약에 좀 이게 싫다 좀 이렇게 벌려져 있는 게 좋다 그럼 벌려서 이렇게 자리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금 저는 이 노란색이 좀 보이는데 이것도 쭉 잡아당겨서 없애주시고 네 이런 식으로 맞아 이런 식으로 바비 리본을 만들어 봤고요. 요거 진짜 지금 펌프는 요거 아직까지 이게 왜 이쁜지 모르고 왜 하려는지 몰라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까지 해야 됐을까. 네. 아무튼 근데 요 기법 자체를 연습하기에는 괜찮아요. 이렇게 트위스트를 넣을 수 있고 이렇게 모양 자체로 좀 라운드랑 합쳐가지고 넣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요거를 좀 많이 연습해 보시고 한번 과연 이게 내가 하는 게 합당한가 네,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만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렇게 문의가 많았던 바비 리본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열심히 저희가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